안녕하세요. 체리435입니다. 오늘이 10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작년 12월 10날 묘목을 식재했으니까 이제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 성장은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많이 자라긴 했죠. 이전에 묘목 일대 여기를 커팅한 자리인데 가지도 밑에서 뭐 적당히 나와줬고 그 다음에 자람새도 나쁘진 않아요. 정도니까 처음에 심을 때한뭐요 정도 굵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많이 굵어졌고, 이제 보면 이게 품종 특성인지 겨울에 차로 싣고 오면서 냉해 피해를 받는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터지는 증상이 보여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인은 아직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무 보면 이제 키는 한 2m 60, 70 정도 자란 것 같고 가지는 많이 부족하게 나와가지고 내년에 좀 짧게 커팅하고 애들도 짧게 커팅하고 해서 이제 여기쯤에서 가지를 한두 개 정도 더 받으면 무난하게 할것 같아요. 얘도 한 2m 5, 60 정도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놈. 요놈인데 보시면 밑에는 가지가 아무것도 없고 딱 1m 위치 정도에서부터 가지가 본격적으로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얘는 가지를 내려주는 그 수영 작업을 안 했는데 오히려 1년 차는 그렇게 수영을 안 내려주는 게 자람새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크는 애들이 꼭 있죠. 밑에서 가지가 한개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단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 자랐고, 이렇게 하나 자랐고, 그 다음에 위로 꽁충 뛰어서 가지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터요. 터서 한번 도포제 발라놓은 흔적 이렇게 보이시죠? 뭐 발라도 소용없더라고요, 터지는 거는. 근데 자연 치유는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터요. 그래서 이거는 봄에 여기가 막 트고 막 이랬으니까 아예 이 여기부터 이 상부를 전부 싹둑 하려고 그래요. 여기쯤에 하든지 해서 주간을 새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1년이 늦어지겠지만 그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쟤는 한뭐 2m 8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쟤도 요 정도 위치에서 싹둑 해주고, 가지들도 싹 정리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많이 굵어졌어요. 얘에 비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터서 제가, 칼로 긁어냈는데, 원인은 모르겠어요. 의심 가는 거는, 이 묘목이, 상당히 먼 곳에서 와가지고 한겨울에 그 트럭에 싣고 오면서
그 찬바람을 맞아가지고 냉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그냥 단순히 의심하는 거고, 정확한 거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 여기가 제 2농장인데, 이 농장은 먼저번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이 화면상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표가 날려나 모르겠는데, 두둑을 좀 1농장보다는 훨씬 높게 했죠. 두둑이 제가 볼 때는 20에서 30cm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1농장은 거의 뭐한 10cm 이 정도 올려놓고 했는데, 확실히 두둑이 높은 곳에 습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농장은 한 5그루 정도 죽었고, 정말 심하게 온 후에, 직후에 바로 죽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차람세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지금 10월달 와서는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시면 죽은 나무는 전혀 없어요. 습해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되는 나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체리 농장 꾸미실 분들은 배수가 암만 잘 되는 땅이더라도 두둑은 좀 높게 해야 될것 같고, 보시면은 추가 설명드릴 거는, 두둑이 지금 두둑 상부가 평면이잖아요, 평면. 평면보다는 여기처럼 이렇게 살짝 각을 줘서 동그스름하게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땐 바로 흘러내릴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두둑이 높게 하기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약간 동그스름하게 경사를 줘서 비가 오면 바로바로 흘러내리게끔. 근데 제가 한 거는 보면 두둑은 좋지만 거의 평면이에요, 평면. 요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 중심으로 해서 살짝 아래주고, 요 반대쪽도 살짝 경사를 줘서 물이 바로바로 흘러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월달 되고, 8월달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고, 식재 후 8개월 차 체리해서 10개월 차인데, 크게 뭐 변화된 건 없어요. 아마 올해는 큰 변고만 없으면 이대로 뭐 마무리는 될것 같아요. 튼튼하게 잘 자랐죠. 1년 안 됐는데 뭐제 손목 굵기 정도 되고, 나무에도 윤기가 있고 한데, 이제 올해부터는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가장 신경 써야 될게 여기 순나방 먹은 거. 여기 순나방, 저 위에도 순나방. 이 순나방을 쉽지 않아요, 약으로 잡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교란제도 한번 써볼 예정이고, 농약도 병행해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농사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올해 농사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